지금 왜? 지금 어디?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현규입니다. 여러분, 새 차를 샀다는 기쁨도 잠시, 세금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시고 복잡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세금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절세 미인, 절세의 전문가, 절세의 달인 정소영님 모셔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세금 진짜 정말 너무 복잡해요. 오늘 저희가 자동차 세금 관련해서 지금부터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를 절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할 수 있나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때 마지막으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개별 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먼저 개별 소비세는 우리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며 주요 부과 대상은 보석, 모피, 고급 사진기 등이 있고 자동차 역시 부과 대상입니다. 차량 추구 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교육세도 내네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교육세는요, 개별 소비세의 30%가 부과됩니다.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면 교육세의 납부 의무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교육에 일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코나 자동차를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개별 소비세는 먼저 차량 출고가의 5%이기 때문에요, 2030만 원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으로 예시를 해서 10%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얼마일까요? 아, 저거는 명의자가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세금을 얼만큼 내나요? 이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었는데요, 현재는 두 개가 합쳐져서 자동차 취득세로 불리고 있고요.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청에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출고가의 7%, 1000cc 이하의 경차는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4%가 부과됩니다. 이게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두 배로 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두 배로 내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두 분이 지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납부하시는 지분율? 제가 거의 종속관계거든요. 이렇게 거의 노비처럼 생활하는데. 네, 이렇게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드디어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주가 되는 건데요. 아, 제 거 된 건가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있어 실제 운행연구와는 상관없이 부과되고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제사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운전위반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매우 복잡하시죠? 예예예. 예. 지금 이렇게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어디에 쓰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도로건설이나 뭐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수소차가 많다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 그런 데 쓰지 않을까요? 오, 네, 반은 맞추셨는데요. 그 사이에 또 외우셨네요. 쓰담 한번 해주세요. 네. 자동차세는 네. 보통세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아니고요. 도로건설, 환경미화 등 지방재정 곳곳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 납세 의무 확실히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세무사님, 자동차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서요, 6월, 12월에 부과된대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이랑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추가로 지방교육세는 해당 자동차세의 30%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나타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2000cc에 200원을 곱한 40만원의 자동차세에 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되어서 총 5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에도 세금이 붙는다는데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그 주유비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총 4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네. 혹시 주행세는 뭐예요? 도로 주행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아까 제가 자동차세 설명을 드릴 때 실제 운행연구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사실만으로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차를 보유만 하고 타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나온 세금이 주행세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때 그리고 유지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그 현대 자동차 이 안에서 저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감면이 되는 하이브리드 차로는 쏘나타, 그랜저, 투싼이 있고요. 수소차로는 넥소가 감면 대상입니다. 전기차로는 코나, 아이오닉, 포터 일렉트릭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입니다. 18세 미만 이상인 자녀가 3명 있는 양육자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차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경차는 최대 5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9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21년에는 할인 금액이 최대 40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가네요. 네 번째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 혜택입니다. 네. 자동차세는 원래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되는데 이를 1월에 전체 금액을 선납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는 그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 네, 종류는 많지만요.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니까요. 적절히 납부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콘텐츠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세무사님과 자동차 세금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정말 소중한 정보 잘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절세의 달인 절세 미녀 세무사 정소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